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받긴 했지만 분명히 수상자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나 혼자 TV. 난 그렇게 예상했어. 네. 그러면 만약에 받았다. 공약을 한마디. 공약 없는 사람들 하면 되겠다. 헨리, 우수상 받았지? 작년에 최우수 가능성 있어.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 안 받을 거라서 막 센 거 해도 돼요. 어, 센 거요? 센 거 하나 주세요. 나 다 돼요. 복근 관계해 그럼. 아, 복근 없어요. 없으니까 공약이 있어. 그게 예능이 축구가요. 복근 막아, 복근 관계. 복근 관계. 아주 그런데 그래 뭐 그런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계속 얘기해서 새해 복 새해 복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는 그 할래 화사 표정 오늘도 저 화사 언제 저런 표정이었어? 화사 춤출 때 이거 뭐야 어, 열심히 봤네. 나로. 비슷한데 그래도. 비슷하죠? 진짜 이게 눈만 보면 비슷해. 느낌 춤만 해서 너 얼굴에 느낌 확 가더라니까. 아, 알았어. 그만해. 이제. 뭐라고요? 레드카펫이요? 벌써요? 가자, 내려가자 일단. 공약, 너 공약 얘기했지? 네. 이거 그치. 너는 너 안 얘기 안 했어. 음식이라도 하나 시켜 그냥. 성우가 아니 그러면은 데이트, 아니 데이트 있잖아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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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 둥가 첫데이트 신인상 신상 아 그래요 신인상 첫 신인상 아 저 노래는 언제 들으신다 화사는 약간 그런 섹시 포즈 한번 어때요 아 섹시 포즈요 저는 섹시한 포즈로 알겠습니다 가자 앞에 가가지고 제가 가시죠. 나는 화사 분장하고 올게. 아! 화사 분장하고 올게. 아! 화사 얘기했어, 화사 분장한다고. 어? 어? 아, 얘기했네. 아, 맞네. 아, 이거 뭐야? 얘기했어요. 아, 다음 주에. 화사 분장. 형, 다음 주에 그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사 메이크업 하고 와야 돼요. 네네. 가발 주셔야 돼요? 마마 의상. 아니, 쪽지머리 옷도. 예쁘겠다. 의상은 화사 옷이 너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런 형 한번 갑시다. 지금. 아니 저 정도면 괜찮아. 아 그래 이 정도면 하지 느낌을 내요. 아니 옷은 그걸로 해. 옷은 어. 그 화사가 옛날에 그거 우리 곱창 먹을 때 그 패션 있죠. 곱창. 청바지. 좋다. 그건 할 수 있잖아 형님. 내가 곱창은 내가 준비해 올게 형님. 곱창 준비해 온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곱창으로 딱 곱창 드셔주세요 여기서. 네. 너무 기대된다 나. 너무 기대된다 나. 간다. 나래 했으니까 형이 여기 아니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뻐. 홈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빨간색 핫팬츠 입으시면 돼요. 이건 민폐. 핫팬츠. 아, 일단 무조건 센 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핫팬츠 5와 곱창 화사. 아 곱창 화사 약해. 아 마마 저때가 좋은 것 같아요. 빠뜨면 시청률 한 7% 한번 찍어보자. 네. 네. 지금 가슴을 반짝거리는 걸로 점프수트. 저거까지만 하고 연기에 몰두하는 거야. 그러면 저거까지만 해주세요. 아, 형 근데 저거. 근데 나는 적어도 나는 내가 던진 말은 나는 아주 한다. 그럼 그게 남자지. 아.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오케이. 진혁수가 여기 있었네. 잘해. 아 기억난다. 포즈 어떻게 할 포즈? 좀 느낌 있게 하자고. 나래를 가운데 세우고. 아니야. 나도 후보라고. 아 정말. 형이 두 분 팔짱 끼고 들어가세요. 혹시 갑자기? 정해봐. 뭐야 아이디어. 빨리 기아라. 우리 정말 돼요. 어떻게 해? 우리 투표 번호 1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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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이거 나가세요. 방탄의 필드로 이어서 하린규 씨의 작품에 닮았어. 아, 이현이 닮았어. 아, 이현이 닮았어. 아, 이현이 닮았어. 아이고. 이현아 어쩐지 오래 걸리더라고. 저 플래시 터지는 거 보세요. 이현이 만들기
MBC. 잉어공주? 잉어공주. 아, 잉어공주 하는데 뭔가 부의 상징 같고 좋더라고요. 약간 좀 비늘 같잖아, 또. 기현파스니 아이돌 같다. 아니, 무슨 아이돌이야. 진짜로. 아니, 무슨 아이돌이야. 진짜로. 뒷머리 좀 털어주세요, 이거. 또 털어야 돼? 야, 너도 블랙핑크 같아. 야, 너도 불핑 같다. 제니. 그럼 기현파스니도 방탄소년단 같아. 전 죄송합니다. 세계적으로 욕 먹겠다 이제. 와. 아니 욕 날라와. 전 지구인이 쓰는 건데 한 마음으로 욕하고. 아니 그냥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시상식이니까 긴장 풀라고. BTS에 누구 닮았는데요? B. 그만. 죽어요 진짜로. 그만하세요. 나 죽는다고 나. 아니 B 왜 B? 아니, B 아니고 B. 귀 닮았다. 귀한 팔사. 다행이다. 영광이네. 살았다 이제. 귀 닮았다 그러고. 귀한 팔사. 다희 씨. 안 추워? 너 야 이래도 되는 거냐? 우리 서로 보지 말자. 너 야 이래도 되는 거냐? 우리 서로 보지 말자. 바다마이 하나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깜짝 놀랐어 진짜. 화제 드레스죠 화제 드레스. 진짜 난리 났잖아. 실검 계속 올라있고. 어 진짜. 저 뭐? 드레스 댓글에 한혜진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모델은 모델이다. 압살 시켰다. 맞아. 난리 났더라고 진짜. 아 근데 되게 예뻤어요. 반응 좋았어요. 뭐 논란 이런 거 없었는데. 논란 없었어. 유일한 논란은 미션 지갑 논란밖에 없었어. 우리는 지갑 논란. 지갑 논란. 저희 또 회식을 기절 직전까지 갔잖아요. 네. 세상 끝난 것처럼 했죠. 아침 9시까지? 네,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네. 저는 그래서 그 회식하고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 올라오셨거든요. 네. 전화 저한테 10통 했어요. 문 열어달라고. 어떡해. 경배 씨가 문 열어줬어요 우리 집. 네. 진짜. 아 정말. 진짜 저는 그 다음날 이제 촬영 있어가지고 샵을 갔거든요. 샵 스태프들이 아까 그 나왔던 그 스태프들이에요. 어, 네. 같은 스태프인데 저를 보자마자 혹시 회식 때 누가 저를 밟았냐고. 누가 저를 밟았냐고. 나! 혜니! 안녕! 혜니도 멋졌어. 혜니는 왜 멋있지? 형님, 오, 다들 너무 멋있네요. 어우, 누나, 어우, 오! 오! 오, 대박! 저 언제 있는. 이거 방송 돼요? 안 돼. 진짜?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 비방. 아, 아니에요. 와, 누나, 한번. 아니, 아, 그거 안 되겠다. 아니, 봐도 돼요? 아니면, 아, 이따 봐, 이따 봐요. 보지 마요? 네. 혜니야, 저는 해외에서 시상식 때문에 아침에 들어온 거거든요. 해외에 있다가? 맞아. 아, 대단하다. 정말 바빠요. 오하! 보자! 이야, 기현 84! 오하! 보자! 이야, 기현 84! 야, 기현아! 아, 신랑신부 진짜. 이공주. 그거 봐, 진짜 신랑신부 같잖아. 완벽한 믿음 가리개. 완벽한 믿음 가리개. 아 예뻤어 진짜 예뻤어. 아 기현아 나를 너 머리 야 당당해 머리 뭐야 머리 붙였어.
붙였어? 머리 붙였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어. 왜 이렇게 차분해? 진짜 신랑 신부 같아. 나래한테 졌다. 아니야. 신랑 신부 같다고 둘이? 아니 아니. 아니야 이현아 빨리 와. 네. 오 여기 오빠. 야 너. 야. 왔어. 이거. 어, 형이 직접 맞춘 거. 어 형. 멋있네 오늘. 맞았어. 비싸게 주고서 맞춘 거. 제작했다고? 제작했다고 이렇게 있지. 결혼할 때까지. 형 이거 뭐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결혼할 때도 입으니까.